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제치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오늘 뮤직퀴즈는 스페셜 게스트 함께합니다. 뮤지컬 배우 정태군에서 본업 천재 아티스트로 돌아온 올라운더 아티스트 레오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6월 달이었나? 예, 네. 번지 점프를 하다 뮤지컬 홍보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왔다가 잠깐 이제 스포를 하긴 했는데 맞아요. 그 앨범이 여러분 드디어 오늘 6시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축하 축하.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유. 근데 기다리는 우리도 힘들었어요, 사실. 레오 씨. 아, 근데 레오 씨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전곡 작사 작곡 프로듀싱 여러분 네.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오늘 느낌이 어때요? 6시에 다 공개되고. 이게 좀 기분 이상한 게 예. 이번 앨범 준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누나 그때 저 뮤지컬 때문에 나왔을 때 네, 네. 번지 점프를 하다. 예. 네. 그때 나왔을 때 엎어질지 말지에 대해서도 되게 막 그래. 문제가 많았고 예.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왜냐면 노래를 만들어놨던 걸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다 다시 쓰느라 미쳤다 정말. 아니 근데 그걸 왜 다 엎은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레오 씨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아 진짜 머리야. 그럼 이제 그건 이제 보관함으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보관함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들었던 친구들이나 예. 댄서들이랑 이제 그 곡도 또 좋았을 텐데 듣고 예.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왜 안 들어갔어요 하는 곡들도 예.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고생을 사서하는 스타일이야 레오 씨. 고생을 사서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곡들이 나중에 또 다시 재산생 그렇죠. 되기를 예. 기다리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음악 전곡을 예, 뭐 작사 작곡 늘 뭐 프로듀싱 네. 해왔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제가 먼저 이제 음악을 들었잖아요. 레오 씨 음악을 네. 타이틀을 들었는데 어? 이거 레오라고 설명 안 해주면 사람들이 그냥 뭐 젊은 아티스트 뮤지션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전혀 그 앞서서의 우리가 기다렸던 레오 씨의 컬러가 없고 네. 그냥 새로운 뮤지션인 거예요. 네. 약간 이제 의도하고 만드신 거예요. 의도를 새로운 레오가 되어야지보다 네.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음악보다 네. 좋은 음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보니까 정말 너무 젊어졌고 너무 새로워졌고 아 그래서 요즘 G세대나 MZ세대가 좀 부러웠나 네. 예, 느낌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근데 음악적으로 변신은 확실히 성공을 한 것 같아서 네 음악적으로 뭐 그게 발성적일 수도 있고 예. 음악을 노래를 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지만 예. 정말 그냥 딱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신스팝 뭐 이런 예. 것보다 미니멀한 듣기 좋은 음악을 네.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우리 레오 씨의 막 그 네. 짱짱한 고음을 우리는 네. 또 기대하잖아요. 또 네. 뮤지컬에서도 많이 들었고 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전으로 정말 그냥 다른 느낌으로 네. 아니 그러면 뮤지컬을 하면서 공연 연습을 하면서 가이드를 예, 새벽에 다 작업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OK가 났을 때는 한 7월 네. 아니다 6월 말 즈음에 네. 이제 오케이 그럼 합시다 한 많은 분들이 저 모여서 예.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만약 결정을 해야 되는 예. 합시다 하고 네. 나서 딱 시작을 했을 때 이미 가이드가 안 돼 있는 곡이 네 곡이었고 아 세 곡이었고 네네. 가사가 안 나온 게 네 곡이었고 네. 막 이러니까 끝나면은 가사 쓰고 끝나면은 가이드하고 끝나면은 또 이제 결국에 다 나와서 녹음을 하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안무 연습을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같이 병행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예. 그리고 여러분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작품이 멜로우면서 네. 굉장히
거기 정말 약간 클래식한 러브스토리, 그러니까 이 느낌이 거기는 국어 교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순수한 막 나의 선생님 막 이런 걸 보다가 갑자기 예 로징 게임 이걸 들으니까 이제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서 분위기 때문에 좀 온도차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일단 그 버니점프를 하다 자체가 저희 댄서 단장 형이 이제 너 왜 맨날 죽을라 그래? 너 왜 맨날 죽을라 그래? 그냥 공연하고 왔어요. 하자 하면 3시 끝쯤 끝나요. 새벽 3시에 끝나요. 끝나는데 이제 막공 전전에 저희 이제 안무 단장 형이 보고 가셨어요. 보고 가셨는데 와 너 어떻게 와서 이걸 하는데 진짜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그거 공연을 하고 여러분 새벽에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맞아요. 작품이라.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 로징 게임 제가 너무 친근감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러브 게임이잖아요. 네. 저는 항상 러브 게임만 인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징 게임? 이거 새로운데? 큰 그림이죠. 로징 게임? 큰 그림입니다. 이거 너무 제목이 좋았거든요. 네. 제목부터 생각하고 가사 쓴 거예요? 네. 아 처음부터. 네. 지는 게임이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네. 그렇죠. 좀 타이틀곡도 뭔가 신나는 것보다 좀 감성적이지만 트렌디한 걸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다가, 트렌디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뭘 너를 터치해서 너를 그리고 혹은 너를 내 로맨티시즘으로 빠져들게 해줄게가 아니라 이번엔 좀 지고 싶어서 을의 연애입니다, 여러분. 을 입장에서 쓴 거예요. 네. 예, 루징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이 화자가 이 레오 씨가 지는 을의 맞습니다. 입장입니다. 아니 그래서 노래만 듣고 너무 정말 요즘 음악이다. 그리고 막 너무 몽환적이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뮤직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뮤직비디오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파격적인데 나쁘게 말하면 너무 자극적이야. 좋은데요. 이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죠. 아니 왜냐면 가사가 안 들릴 정도야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근을 노출하고 시작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자극적인 장면 아닌가. 아니 이거 배드신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침대 위에서 올라가 있는 장면들도 많은데 약간 사실은 뮤비 티저까지 다 제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 컷을 제가 다 보면서 다 컨펌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뮤직비디오에 담고 싶었던 건 사실 뭐였어요? 그거였어요. 흑백일 땐 밖에서 보는 제3자가 누군가의 사랑을 봤을 때 저거 잘못됐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랑이 너무 맞는 사랑이고 행복한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네,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는 지금 얘기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걸 얘기 안 해주셨으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너무 화면 그쵸? 장면이 너무 저 자극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의상을 입었는데 의상을 안 입은 느낌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툭 그냥. 여러분 이거 뮤직비디오를 보셔야 돼요. 진짜 심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부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NG는 몇 번 났나요? 그런 뭐 허그씬도 많고 뭐 키스만 안 했지 사실 배드씬이 엄청 자극적이어서. 근데 이제 그 침대 위에서 안고 있는 건데 그 이렇게 안고 있는 게 그 배드씬이라기보다는 약간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흑백일 때와 밝을 때 느낌의 차이. 네, 느낌의 차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제 아티스트의 감성으로 얘기해 주신 거고 저는 이제 제 3자로서 이제 또 팬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얘기를 드린 거였고요. 아, 최예양님이 주셨네. 뮤비 너무 섹시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을 이렇게 가게 된다니까 사람이 너무 결국에 뜨고 보는 거 아닌가? 아,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살며시 떠야 돼요, 여러분. 살며시 떠야 돼요. 살며시 떠야 돼요. 동그랗게 뜰 수가 없습니다. 흐린 눈은 아니죠, 그냥. 뮤직비디오 여러분 꼭 정말 꼭 정말 봐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레오 씨 앞으로 많은 질문도 왔지만 첫 번째 퀴즈가 준비돼 있습니다. 네. 먼저 9990님이 만들어 주신 퀴즈인데요. 레오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네, 9990님이 만들어 주신 문제입니다. 이분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문제 나갑니다. 박수영과 레오가 러브 게임을 했다.
게임에서 이긴 박수현의 화면에는 위닝 게임이 떴다. 그렇다면 게임에서 진 레오의 화면에는 어떤 글자가 떴을까? 자, 어떤 글자가 썼을까요? 힌트는 게임에서 진 레오가 힌트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Need you right here. 루징 게임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면서 오늘 정답입니다. 4683님 저도 매일 신랑한테는 루징 게임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도 득이 없는 이겨도 득이 없는 게임 그 루징 게임이에요. 예, 이겨도 득이 없다는 길민정님 루징 게임 질 걸 알면서도 하는 게임이죠. 992님 더 좋아하는 사람이 늘 지는 게임 그것은 러브 게임 루징 게임이라고 992님 세 분께 요거트 선물로 가고요. 게임 오버. 아, 또 뭐 진 게임이라서 찐찐찐찐찐이야. 어, 누나 노래 늘었죠? 늘었는데? 늘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진짜 레오 씨가 제 노래 실력을 너무 잘 알잖아요. 진짜 많이 늘었죠. 이게 하다 보니까 또 늘더라고요. 아, 아 진짜 윤세희님이 치아랍 예, 다시 힘내서 한 번 더 하자는 예, 이보미 안기영 윤세희님 윤세희님 세 분은 오답이지만 선물 갑니다. 윤미선님이 우리 뮤비 루징 게임 뮤비를 보신 분들 반응해요. 안경 끼고 봤습니다. 김하은님 찌푸리고 봐야죠. 그럼 더 잘 보이니까요. 정윤주님 뮤비 보고 제가 졌습니다. 그래 이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졌어요. 이선주님 엄마 몰래 봤습니다. 엄마랑 같이 봐야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엄마를 몰래 보게 된다니까 이 영상 자체가 여러분 좀 약간 자극적인 시작이 욕실부터 시작이에요. 일단 장면이 그러다 보니까 예 호텔에서 촬영하신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마랑 같이 봐도 되는데 왠지 내가 혼자 봐야 될 것 같아. 혼자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루징 게임 검색하셔서 우리 아티스트 아 레오 씨의 춤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연기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눈빛 연기라든지 타이트한 샷에 피 막 그런 네, 거. 맞아요. 연기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봐주시고 안무 이제 음악 방송 시작할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무대를 보실 텐데 네. 관전 포인트 하나 알려주세요. 여기를 좀 눈여겨서 포인트. 봐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모든 순간인 것 같은데. 아 모든 순간. 네. 아니 그럼 의상은 저희가 네. 뮤비 의상은 아니죠? 뮤비 의상으로는 심의가 안 날 것 같은데 음악 방송이. 일단 실수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뮤비 의상으로 일단은 아, 첫 방송이 언제죠? 목요일이요. 아, 목요일이구나. 네. 여러분 목요일날 M카에서 우리 네. 의상과 메이크업을 함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루징 게임. 그래서 사실은 그 또 춤을 보니까 가사가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춤이 너무 시선 강탈 시강이어가지고 네. 안무 마음에 들어요? 안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제 형들이 안무를 짜고 하, 태근이가 또 얼마나 또 수정을 할까 했는데 제가 네. 딱 보고 나서 네. 수정 없어요. 다섯 번을 봤어요. 아 너무 좋아서 TV랑 연결을 해가지고 네. 핸드폰으로 다섯 번을 딱 보고 네. 이대로 가자. 오히려 A 파트는 좀 빼겠다. 예. 네. 왜냐면 너무 비장하게 시작하고 싶진 않다. 네. 무릎 꿇고 시작하면 이러는 거였어요. 아 비장하네. 예. 네. 피아노 딴다다다 막 이런 예,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너무 비장해가지고 예. 오히려 빼겠다. 아.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쓰겠다. 그래서 네네. 너무 안무가 좋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도입부만 수정이 있었지 거의 다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한 그리고 이제까지 레오 씨가 내온 타이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타이틀이 이 곡이라고 네 맞아요. 네 잠시 후에 4부에 여러분 서현이 레오의 듀엣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저희 와, 6년 그뿐이야. 만에 6년 만에 허밍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수영과 레오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류의 큐. 저의 찐뚜의 파트너 빅스 레오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소연님, 아 오류기사님, 두 분 투샷 사진 찾았어요. 핑크핑크 잘 어울리네요. 이게 여러분 2016년에 빅스 레오 씨가 그뿐이야라는 노래를 예, 듀엣곡이라고 난 얘기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레오 씨 솔로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듀엣곡인데 그뿐이야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역시 작사 작곡 프로듀싱 레오 그뿐이야. 6년 만에 이선주님이 6년이라니 세상에나 6년이 지났으니까 한 번 더 듀엣 어때요? 소연님 노래도 들었는데 이선주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파워 FM 개국 20주년 기념으로 그 음원이 맞아요.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연이 레오라는 이름으로 그뿐이야라는 듀엣곡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뭐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밖에 몰랐던 예 저에게 음정을 가르쳐준 예 스승이 바로 예 레오십니다. 이제 후작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예, 김숙 씨 외 많은 분들이 이럴 네. 거면 AI를 써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여유 되실 때 그뿐이야 검색해서 네, 그뿐이야. 많이 들어주시고요. 거의 뭐 6년 만에 레오 씨와 예, 호흡을 맞춰보네요. 맞아요. 생전 노래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맞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레오 씨와 제가 멜로디만 읊어드립니다. 그 허밍을 해드릴 거예요.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 너무 유명한 곡이에요. 뒷부분만 들어도 알아. 제가 앞에 오늘 컨디션이 왜 그랬지? 오늘 약간 컨디션 떨어졌어요. 제가 떨려가지고. 예. 아, 떨렸어요. 예, 떨려가지고 앞부분이 약간 지금 약간 엉켰는데 예, 이런 거를 이제 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작곡자가. 예, 그래서 레오 씨가 이제 제가 녹음한 시간은 30분이었는데 후반 작업을 한 4시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나 근데 진짜. 빨리 했어요? 네. 빨리 했고. 그뿐이야? 네. 정말 빨리 했어요. 예, 그때. 왜냐면 레오 씨가 거의 다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누구의 어떤 곡인지 우리 정답 좀 올라오나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송 나가요. 사랑했던 나의 마음 속에 작은 꿈 하나만을 남겨두고 너무 쉽게 나를 떠나. 이거 진짜 러브게임에서는 최초 공개 처음 나가요. REF 상심이 힌트송이었습니다. 자, 누구의 어떤 곡인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권영덕님이 주셨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 이거 어디 노래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 너무 유명하니까. 와 근데 이거 진짜 왜냐면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내가 불러야 되나 막 그랬는데 왜냐면 제가 앞에 햇빛 눈이 부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게 어쩌다 마주친 이렇게 비슷하게 앞부분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유진희님이 주셨습니다.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다시 여기 바닷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햇빛 눈이 부신 날 이걸 다시 여기 바다 이렇게 들으신 맞아, 거예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3567님이 주셨습니다. 유키스 만만한 일을 주셨네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하 이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분들은 오답이지만 비슷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세 분께는 선물 가고요. 제가 앞서서 살짝 부르긴 했는데 레오 씨가 직접 한번 정답 공개 예, 제 파트까지 한번 예, 불러주세요. 네. 정답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해. 이거 계속 듣고 싶다. 진짜 이거 계속 듣고 싶네요.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랑했던 곡이었습니다. 정답은 빅스 이별 공식이었는데요. 공호 이사님 그리고 3442님 부모님들이 이 노래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셨던 세대 대통합 노래 이별 공식 빅스 백서연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뮤지컬하고 바로 솔로 활동 또 차기작 들어가는 정태군 김옥선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아니 뮤지컬
작품이 너무 유명한 작품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차기작으로 결정. 네.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네. 동명의 영화를 작년인가?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다시. 맞아요. 그래서 네. 북미 뭐 1위 하고 막 이랬던 영화인데 어떤 역할이신지. 저는 리프라는 역할이고요. 네. 갱단의 이제 우두머리. 하, 또 센 거 나오겠네요 이번에. 네, 또. 약간 와. 그런 와일드한. 예. 네. 그럼 이번 솔로랑은 또 완전 다른 거잖아요. 거기는 와일드한. 네. 그 사이에 이제 또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드라마가 네. 나오고. 예. 다 바로 뮤지컬을 또 올라갈 것 같아요. 24시간이 모자라게 생활을 하고 있는. 예. 네. 아, 아니 이번에 볶음 만들고 이런 것도 사실 네. 궁금해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상시 있는 게 아닌데 볶음이. 프랑켄 이후에는 상시 있었던 아~ 것 같아요. 프랑켄 그때가 이후에. 와 그때 이후로 계속 있었다고요? 네. 한참 됐는데. 이제 원래는 복싱만 하다가 예. 이제는 PT를 계속 병행하면서 같이 예. 하고 있어서 그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음악 방송할 때 아마 또 우리 레오 씨의 복근을 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해보고요. 아니 9월 2일부터 4일까지 단독 콘서트 축하드립니다. 네. 한숨을 쉬는 거 보니까 이게 연습이 그죠? 이게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아 이거 스포 좀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다? 좀 약간 레오의 살랑살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살랑살랑? 네. 이런 정말 힘이 이렇게 빡 들어가 있는 거 말고 공연이 아니라 예. 힘을 뺀. 네, 힘을 좀 빼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오. 듯한 느낌을 많이 만들고 싶었고요. 네. 아마 우선 새로 나온 안무들이 예. 드리플럽, 칠링, 뭐 루징 게임이 안무 다 있어요? 다 말해버렸네. 다 있어요. 우와, 네. 루징 러브만 제가 안무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근데 칠링도 안무 영상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칠링도 대박. 나왔고요. 네. 그리고 드리플럽이라는 노래도 대박이다. 네. 그러면 이번에 약간 섹시 컨셉으로 가시겠네요. 이 곡을 세 곡 다 하려면. 칠링은 신나고요. 예. 그걸 뷰티풀 러브는 약간 살랑살랑 느낌. 약간 살랑살랑. 네. 의상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진짜 국어 선생님 퇴직 이후에 미국 갱단 두목이라니 난리 났다며 김하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번에 제일 속썩인 다섯 곡 중에 가장 빨리 나온 곡이랑 네. 가장 수정 많았던 곡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가장 애먹었던. 빨리 나온 거는 칠링을 네. 제가 이제 그 곡 작업을 하다가 곡 우리 한 번씩 곡 한 번 이렇게 올려주세요. 저희 칠링 음악 한 번씩 네. 네 넣어주세요. 곡 작업을 하다가 네. 너무 안 나와서 가사가 너무 안 나와서 이제 그 트랙만 가지고 멜로디도 없고 가사도 없는 상태로 네. 바다를 혼자 갔어요. 아 바다 갔어요. 그래서 샴페인이랑 와인을 가져가서 다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칠링을 하려고 네. 샴페인을 칠링을 하려고 하는데 네. 칠링이 괜찮은 거예요. 아 제목도 안 나왔을 때인데 네. 예. 칠링? 칠링 하다가 사실 영어로 이제 좀 휴식하다, 예. 즐기다, 예. 스트레스를 풀다 뭐 이런 예. 게 있어서 칠링 괜찮은데 칠링을 하고 예. 빨리 나왔어요. 예. 근데 소이지라는 게 예. 소이지라는 곡이 너무 쉬운데 예. 너무 안 쉬운 거예요. 아 어려웠어요. 예. 풀기가. 예, 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래서 정말로 그럼 바다를 안 갔으면 칠링이란 곡은 못 만났을 수도 있었겠네요. 제목이 다른 곡이 됐을 수도 있고 멜로디 라인이 다른 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멀리 또 떠난 게 효과가 있었네요. 네. 예. 그리고 타이틀곡은 이제 또 금방 작업을 하셨고 루징 러브 게임 또 가사가 쉽지 않았는데.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네. 을의 입장에서 가사를 쓰게 됐어요? 이제 로맨티시즘과 네. 터치앤스케치가 네. 너무 널 터치할게, 너를 그려줄게, 네. 혹은 너를 로맨티시즘에 너를 데려갈게 예. 인데 너무 사랑해 사랑해 말고 이제 좀 예. 놓고 싶어 아니 좀 불쌍한 남자도 한번 예. 해보자 네네네 컨셉 좀 바꿔서 예. 예. 불쌍한 남자로 서정적인 노래를 좀 해보자 예. 라고 생각해서 루징 게임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을의 입장에 연애를 예. 썼고요. 아니 이번에 참 단독 콘서트에 이번에 예. 제목이 피아노맨이잖아요. 예. 예. 건반 치면서 하는 게 있을까요?
이번 콘서트에? 언제나 늘 있었는데 예. 오프닝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겠다. 진짜 건반으로 오프닝 하면 진짜 최고인데. 여러분 오프닝 이번에 좀 괜찮지 않을까 네네. 좀 싶어요. 아 레오 씨 표정 보니까 신났네, 신났어. 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음악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니 우리 음방에서 칠링을 무대 볼 수 있을까요? 음방에서? 아니요 이번에는 콘서트에만. 네. 예. 왜냐면 또 콘서트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준비하는 과정들이 또 필요해서. 네네. 여러분 칠링 이제 음악방송 1주밖에 안 한대요. 너무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레오의 칠링 예 바닷가에서 썼다는 그 곡을 네. 듣고 잠시 후 이어드릴게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이런 곡이 탄생했다는 거 이게 드라이브하면 듣기도 너무 좋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즘 굉장히 트렌디한 이런 느낌으로 레오 씨가 작사 작곡 예 프로듀싱을 맡은 칠링이라는 수록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양희정 님이 칠링 외워갈게 목청 터지게 할게. 외우셔야 됩니다. 네 이거 여러분 숙제예요. 이거 별빛들 외워가셔야 됩니다. 몇 가지 예. 숙제를 이따가 예 아니 이따가 아니라 지금 알려주세요. 예. 칠링 외워가야 되고 칠링과 프리템포를 외우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곳으로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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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황태자 루돌프 노래를 네. 외우셔야 되고 아 그걸 외워가야 돼요? 네. 아, 그 뮤지컬 넘버를 늘 해주긴 했었는데 역시 네. 이번에도 예. 같이 부를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꽃잎놀이도 외우셔야 돼요. 꽃잎놀이 되고. 외울 게 많네. 네, 우리 별빛들 오늘부터 예, 9월 며칠이냐면 2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2일 전까지 꼭 외워주시고요. 김채연님 외에 많은 분들이 블루레이는 한 1년 전에 스포를 했는데 이 곡은 어떻게 만든 건지 궁금합니다. 이 곡은 1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곡이죠. 네, 1년 좀 더 됐는데 더 된 것 같은데. 이제 비 오는 날 제가 비 이렇게 보는데 그날 따라 비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블루레인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날 비를 빗소리를 들으면서 작업을 했어요. 집에서 저녁에 혼자. 네. 그랬는데 이 노래는 너무 좋아서 기타도 너무 좋고 해서 이거는 가져가야겠다. 또 레오표 그런 발라드틱한 모습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블루레인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별빛들의 취향을 다 고려해서 그리고 또 트렌디함도 넣어서 만든 다섯 곡 최애곡 다섯 곡을 이번 앨범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광고 뒤에 이어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오랜만이다. 이게 여러분 소연이래요. 예, 빅스 레오 씨가 작사 작곡한 그뿐야라는 곡입니다. 오늘 이 곡을 들으면서 또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레오 씨 오늘 못한 얘기 아니요 다 한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아 아니 음방에 네 엔딩 포즈 뭐 해주실 거예요? 음방 엔딩 포즈 네, 다 준비하셔야죠.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지금 1주밖에 활동 안 하면서 지금 엔딩 포즈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하시고 어떡하지 그거 큰일 났네. 그게 더 숙제네. 아니 우리한테만 숙제 내주시면 어떻게 본인 숙제를 하셔야지. 엔딩 포즈 네 가지 저 숙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엔딩 포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섹시한 음악이라서 네. 엔딩을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 좀 연기력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빛으로 누나? 한번 쏴주세요. 아, 눈빛으로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연기가 되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SBS 인기가요 정도에서는 네. 하트 한번 하트 아, 와 네. 윙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윙크도 잘 못하잖아요. 하트 네, 하트로 네. 제발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음방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루징 게임입니다. 여기 러브 게임 타이틀곡 루징 게임 뮤직비디오 꼭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별빛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과 기회들과 장소들이 되게 많으니까 네. 저도 너무 설레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방송국과 콘서트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래가자. 오래가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뭉쳐야 찬다에서 우리 네. 드디어 축구 천재 우리 레오 씨가 이기광 씨와 윤두준 씨와 민호 씨와 이 어깨를 네. 나란히 축구를 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볼 게 많아요 여러분. 볼 게 많아요. 네, 네 축구하는 모습도 여러분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음악 방송에서 예 엔딩 저희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눈빛으로 네. 우리 별빛들에게 예, 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별빛 따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따랑해요. 예,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자, 둘, 셋. 별빛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미안할 뿐이야. 에러, 에러, 에러.